자, 2017년 9월 17일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지 않은 지가 지금 20일이 지나갔죠. 뭐 벌써 거의 한달 가까이 되네요. 앞서 제가 사기꾼에 이어 교주로 불리는 이유 1편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녹음을 했는데요. 이게 젊었을 때에도 제가 아프리카 TV에서도 방송을 많이 했고 뭐한 6년 전에도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주식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때도 태클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다른 태클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99%는 제가 보기엔 현재의 주식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99%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의 주식 카페가 상당수 작전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카페가 거의 지천이다. 예전에는 만 10, 한몇년 전에는요, 작전 세력들이 주식 카페를 그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많이 하지 않았는데, 별도의 이제 작전 세력들만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은 작전 세력들이 주식 카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카페하고 손을 같이 맞잡은 거죠. 그래서 개미들 피눈물 같은 돈을 다 빨아먹자. 고혈을 빨아먹는 카페가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많다. 그런 카페의 회원들이나 그런 작전 세력들하고 손을 맞잡은 사람 입장에서 저희 카페는 쥐약이죠. 저희 카페는 진짜 쥐약입니다. 아주 강력한 적수다. 저놈이 실력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실력 갖고 그냥 지가 혼자서 밥 벌어먹고 살면 다행인데, 이게 주식 카페를 하면서 유료 사업을 하니까 첫 번째 그 사람들한테는 적수지요. 두 번째, 실력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사람이 진정성까지 있어. 진정성까지 있으니까 아주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TV에 제가 몇년 전에 활동을 하다가 하도 밧다리 걸고 태클 걸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들어오니까, 에이, 내가 더러워서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내가 영업 활동 안 하겠다. 그리고서 때려쳤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가 이제 생겨서 유튜브를 한번, 그나마 유튜브는 좀 괜찮겠지.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 인생은 니나 바꿔라 뭐 이런 글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인데 내가 이거 갖고 뭔 떼돈을 벌자고 내가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살아야 되나? 회의감이 안들 수는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약한달 넘게, 에이, 올리지 말자, 수익률. 댓글에 이제 그런 걸 들으면, 야, 너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잘 벌어먹고 살아, 임마. 뭐 이런 댓글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이 댓글에 막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넘게 지금 수익률을 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를 또 들어와서 봤더니 또 댓글에 또 글이 적힌 거예요. 벌써 몇 번째입니다. 한 놈인지 뭐두 놈인지 뭐 석삼, 너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댓글로 해가지고
교주다, 사이비 교주다 이런 글을 쓰는 걸 보고, 아이 내가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내가 지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길래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제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카페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공지글 보십시오. 카페 가입 이전에 우리 카페 회원님과 제가 하도 사기꾼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첨부합니다 해서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이런 글들을 뭐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 저놈이 사기꾼은 아닌 것 같은데 사기꾼으로 몰아버리기에는 너무 좀 그러니까 아 교주다. 이 교주라는 소리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에 카페가 주식 카페가 별로 없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 회원이 수십만 명이었는지 아무튼 뭐 최하 수만 명은 넘었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이 지금은 네이버에 카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저희 카페 회원이 이제 뭐 2470명인데 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약 3000명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회원이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유령 이런 회원들을 보고 유령 회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새싹 멤버로 가입만 하고 그냥 가끔마다 들르는 사람 아니면 아예 안 오는 사람 아니면 종목만 날름날름 주워 먹으려고 약삭빠른 행동을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여기서 99.9%다 정회원들 몇 명 없습니다. 워낙 지금은 뭐 카페가 많으니까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수십만 명은 됐었습니다. 제 카페 회원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요 자료를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카페를 보면은 그냥 발품을 안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왼쪽에 붉은 태양 칼럼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려 봐야 믿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근거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죠. 자, 여기 이제 글을 쭉 읽다가 보면 저희 카페 제가 예전에 주식 카페 할 때 하루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그러니까 100만 원입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공급기금 후원금 하루 100만 원 일부만 복사해서 올립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독야청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저보고 청정 교주라고 그랬어요. 청정 교주라고. 회원들이 얼마나 저를 철석같이 믿으면 이건 뭐 카페 방장이 아니라 거의 여기 회원들은 신자라고 그러나요? 청정 독야청청 교주를 믿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글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주식카페를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무료로 제가 추천 분석을 해드렸던 그때 당시의 글입니다. 이게 한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주식 추천을 해서 수익금이 올라오면 봉사 자금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무료급식을 할 때니까 봉사 자금으로 여러분들이 만원, 오만원, 아주 뭐 오천원, 만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좋은 곳에다가 쓰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서 수익금이 나면 자발적으로 만 오천원, 만원, 뭐 오천원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
이게 한날에 보내준 자금이요. 자그마치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만 원, 만 원, 뭐, 5천 원, 여기 5천 원 보내신 분도 있죠. 5천 원, 만 원, 이렇게, 만 5천 원.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이게 하루에 들어온 봉사 자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제가 이거 다돈 모았다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저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가 식당 일 다닙니다. 근데 보증금이 몇백만 원인데, 월세가 올라서, 방을 옮겨야 되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신다라는 쪽지를 내용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예,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국을 했었어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KSTV가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국을 했었던 관성방송국이라는 그 방송국에 그 초등학생이 글을 써서 저한테 쪽지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병에 걸리셨고, 그리고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거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저한테 네이버에서 쪽지가 왔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서 쪽지가 와서 그때 당시에 이 회원님들이 보내준 이 몇백만 원을 제가 이게 혹시 이 학생이 앵벌이를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전철에서 아니면 버스에서 앵벌이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한번 뒤를 한번 알아봤죠. 그랬더니 정말로 그 학생이 했었던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회원들이 제가 주식 추천을 해서 만 원, 2만 원씩 보내줬던 그 자금으로 전셋집을 옮겨 줬습니다. 전셋집을 옮겨 줬어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보내준 수익금, 자, 이거 뭐 봉사 자금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후원자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봉사 기금 해서 이런 모아놨던 돈을 전부 다 모아서 조그만 전셋집을 하나 얻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아마 당시에는 좀 어려운 일을 많이 모면했을 것이다.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교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할수 없죠, 뭐. 예전에 세이클럽이라는 게 있었죠. 세이클럽. 세이클럽에서 이제 음악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제가 30대 한 중반쯤 됐나. 닉네임을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차씨니까 제가 차씨잖아요. 그래가지고 착한 늑대 이래가지고 이제 음악을 듣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그 닉네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바꿨는데, 주식 카페를 하면서 뭐 교주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나쁜 교주는 되지 말고, 교주라는 게 원래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나쁜 교주는 말고 그냥 착한 교주만 되자. 착한이 아니라 착한 교주가 되자. 뭐그 정도로 웃어 넘기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2부를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앞에 굳이 정회원이 아니어도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한 종목이라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1년 동안 매집을 해라.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요새는 뭐 서른 중반 이상이 아닌 다음엔 젊은 친구들도 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이상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월세 빼고 뭐 용돈 빼고 나면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은 저축할 수 있죠.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주워 담아라. 돈이 생길 때마다 주워 담아라. 그리고 직장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매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만 주워 담아라. 자, 가진 게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더 알바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제가 며칠 전에도 EBS에서 다큐 프로그램에서 20대 중반, 초중반 되는 젊은이들이 건축 현장에서 나는 청년 잡부다 라는 프로그램, 그 제목이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EBS 다큐 프로그램에서 나는 청년 잡부라는 뜻이 날품팔이를 하러 다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노동력으로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건축 현장에서 잡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청년 잡부다. 걔 중에는 대학생들이 한50% 되고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건축 현장에서 잡부 역할을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 오늘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런 청년들 저는 진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어느 한 분이 나이가 60 중반 정도 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도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주구장창 통화 한 시간이 거의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그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얘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 한 시간씩 넘게 시간을 할애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회원님 같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고, 이 카페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저는 수익 사업이지만, 저도 수익 사업을 하는 거지만, 수익 사업을 하면서 단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저로 인해서 바뀐다면, 그게 제가 주식 카페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제가 교주라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1년 동안만 매수하시면 열심히 돈이 생길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하루 잡부 일을 나가든 요새 건축 현장 나가면 젊은 사람들 뭐 10만원 넘게 받습니다. 하루에 10만원어치씩 현금으로 받아서 매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주워 담으십시오. 1년 동안만 주워 담으시면 한 달에 200만원만 모아도 1년이면 2천만원이고 2500만원인데 그 종목이 제가 이런 파인 DNC처럼 만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1000%는 치는 건 아니지만 500%를 치든 1000%를 치든 뭐 최상으로 1000%를 친다라고 가정을 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시고 1년 정도 이렇게 주워 담으셔서 매집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이 만에 하나 하늘에 운이 닿아서 제 정성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하게 하늘에 닿아서 만에 하나 1000%의 수익이 터진다면 그 2500이 여러분들 2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인생 몇 년 만에 여러분들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은 그러면 손실이 전부 다 날까요? 제가 오늘 여기 수익률 올렸습니다. 붉은 태양 주식 중장기 투자 수익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는 다 매수하고 난 다음에 올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수하면 거의 90%가 한 달 동안은 색깔이 시퍼렀습니다. 장부상 다 손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매수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위험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애초 처음서부터 위험자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뭐 금박 현금화로 할 수 있는 금에다가 현물 금을 돈 주고 산다든가 아니면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몇 프로 2, 3% 1, 2% 되는 이자라도 주니까 그거는 안전자산이죠.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손실이 오면 손절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13%짜리도 있고 11%짜리도 있고요. 여기 보면 32%짜리도 있습니다. 22%짜리도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가 안 되면 무조건 이 종목은 하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시황에다가 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현재가가 5천원이라면 이게 한 만원이라고 칩시다. 만원이라고 치면 이게 32% 빠졌으니까 이 종목이 현재가가 만원이라면 이 구간에서 무조건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가 돼야 정상인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권이 오다가 주가가 다시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50%는 빠져야 메리트가 있다. 지금도 대박 이어서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들어가서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잔재자산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을 지금도 대박이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흔들려서 종합주가가 흔들리든
아니면 단기 악재가 터져서 흔들리든, 아니면 작전 세력이 개미들이 강하게 꼈으니까 흔들어 제끼기 위해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서 50%는 만 원에서 5천 원대 이하로는 떨어져야 투자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이 구간에는 1차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카페에 회원님들을 제가 절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38%짜리도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땡겼고, 지금 38%가 지금 빠진 이유가 있는데, 이 종목도 32% 빠졌고요. 자, 이 빠진 이유가, 개미들은 절대 갖고 있는 원금을 한 달, 두 달, 3개월씩 분할 매수 못 합니다. 그래서 몰빵 터트려요. 그러면 그 종목 100% 빠집니다. 작전 세력들이 미쳤습니까? 100% 빠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 제발 그런 행동하지 마라. 당장 내가 현금이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다 쳐발라야 직성이 풀립니다, 개미들은. 왜? 5천만 원 투자해서 10%만 먹어도 500만 원이니까. 그런 미련한 짓거리를 욕심이 앞서서 매수를 땡기다가 보면 지지대가 깨집니다. 그 물량 훑어내기 전에는 주가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빼앗긴 물량, 작전 세력들이 그 빼앗긴 물량을 회수하기 전에는 절대 안 올라간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렇게 30몇 프로가 터지는, 깨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 카페 회원님들 중에 그런 미련한 투자는 제가 제발 하지 말아라. 제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정회원들은 이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젠 야가 빠졌어요. 약삭 빨아진 거죠. 주식시장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루에 몰빵 터뜨리고 일주일에 몰빵 터뜨리는 그런 행동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정회원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회원이 아닌 회원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다가 이렇게 몰빵을 터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종목이 단기 악재가 터졌거나,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이 마이너스 38%짜리도 그렇고 마이너스 32%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했을 땐 재무 구조를 다 봤고 잠재 자산까지 이미 다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이 구간에는 한번 분할 매수 1차 들어가자.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여기에서 반 토막만 더 놔라. 차라리 만 원이라면 7천 원까지만 더 빠져라. 그러면 이 종목은 대박이다. 그때에 가서 2차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다. 만 원일 때도 대박이다라고 싶어가지고 제가 매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가가 50%더 빠지면, 이건 초대박이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절 안 칩니다. 제가 매수하는 종목은 절대 손절 안 친다. 왜? 재무구조를 다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이 매수하자마자 다 올라간 종목은 절대 단한 종목도 없다. 다 10% 과정을 거쳤다가 기다리면 이렇게 169%짜리도 터지고 40%, 40%, 60%, 38%, 68%, 289%, 39% 이렇게 터지고 83, 45, 5, 이 수익률이 터집니다. 자, 190%, 69%, 133, 35, 57. 99%,
121%, 70%. 이거 뭐, 플러스 많은 것만 불러드리는 겁니다. 144%. 이 144%, 142%짜리도 매수했을 땐 다 파란 색깔이었습니다. 세월이 기다리다가 보니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면 이런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을 제가 녹음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저를 만나신 분들 종목 중에 주가가 빠지는 종목은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재무구조상 대주주가 횡령을 했다거나 대주주가 횡령하면 상장 폐지 여건에 들어가잖아요. 대주주가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주가가 빠지는 건 오히려 더 싸게 사니까 즐겁게 생각해라. 그래서 그 대신 주가를 하락 유도를 시킬 만큼 절대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몰빵 터뜨리지 마라.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돈이 되는 종목은 1년 동안 주워 담아라. 애초 처음서부터 단기 수익에 연연하고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빠집니다. 100% 빠집니다.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미련한 짓거리는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근데 몰빵 터뜨렸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월급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건 여러분들 쌤통이다. 쌤통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틀림없이 훗날 크게 웃을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가입을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카페 회원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제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카페에 누를 끼치지 않을 확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회원 가입 받고요. 회비를 아무리 많이 낸다라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하루 이틀에 수익에 눈이 멀어서 막 올인 때리는 사람은 저희 카페에 제 수익률에도 피해를 주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수익률에 절대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받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는 몇 달 전만 해도 저희 카페에 회비만 내면 아무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실전 수익률 3년의 기적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오셔서 아무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최근에 저희 카페에 저를 만나신 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 오죠. 이거 다 실전 계좌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168% 30몇% 30몇% 이렇게 있죠. 크게 확대가 안 되는데 이거 좀 오래 가지고 간 중장기 홀딩을 했으니까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해땡땡님 그리고 여기 머스마 저희 카페에 아주 대박 수익을 내고 있는 회원님인데 요 글을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머스마야 힘내라. 너를 믿는다. 잊지 마라. 1년 전에 3000%를 놓친 것을. 자, 그 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541%인데
자, 이 500%가 넘는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에 700% 훨씬 수익이 넘었다가 지금 약200% 이상 수익률을 반납했습니다. 2년 동안 홀딩했으니 지칠 만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경이로운 수익률 아무나 못 내는 거다. 너를 믿는다. 훗날 1000% 넘어서 수천 프로가 한 번은 터질 것이다. 이 머스마님이 2년 넘게 홀딩을 하니까 지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쳤다는 이야기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너의 심경을 이해한다. 반년 넘기 힘들고 반년 고비 넘기면 1년 다시 참기 힘들고 1년 넘기면 2년 고비에 또 힘들고 너가 지금 그런 시기다. 이런 거. 당시에 이제 이 카페 회원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요 글하고 문자내용이 똑같습니다. 당시 제 계좌인데요. 전부 손실 중입니다. 자, 이게 3000% 아까 제 놓쳤던 글이요. 이 3000% 놓쳤다는 거. 3000%를 잊지 마라. 그 글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아남 정보기술 SIT 글로벌이죠, 현재. 이 종목이 1800원에 홀라당 팔아먹었더니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거든요. 야, 이건 아직 더 올라가는데 왜 팔았냐? 잔소리 듣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4만원까지 올라가서 3000% 한달 사이에 3000%를 못 먹은 겁니다. 잘 견디고 있다가 한 달을 못 견뎌서 3000%를 놓친 이야기입니다. 한달 만에 3000% 쳤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SIT 글로벌. 요게 차트를 좀 한참 동안 세워놔가지고요. 바로 검색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땡땡 소리가 나는 게 이거죠. 요때입니다, 요때. 요게 1800원대니까 요때죠, 요때. 여기가 지금 1850원 아닙니까? 이 1800원에 팔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는 게약한 4,500% 올랐다가요. 한달반 사이에 3,000%가 올라가네요. 3,000%. 이걸 놓친 겁니다. 이걸. 그래도 1,800원에도 많이 먹은 거죠. 이게 뭐 800원에서 1,800원이니까 약600% 이상 먹고 있다가 600% 먹고 있다가 여기에서 조정 구간이 오니까 요두 달, 약한두 달을 못 견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덜러덩 딱 팔아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빵빵빵빵 쳐가지고 1800원에 팔고 난 다음에 3000%를 놓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머스만 힘내라고 옛날의 과거 자료를 제가 찾아가지고 딱 올렸습니다. 너 힘들 때다. 2년, 자그만치 2년. 2년 기다린다는 게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700% 나왔을 때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때에 이게 1800원에 약 이게 바닥이 700원이니까 368 해가지고 약한600% 넘게 먹었을 때예요. 이때가 요 고비를 못 넘기고 앉아가지고 지쳐서 그냥 있다가 그냥 빠바바바바방 날라가가지고 3000%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때를 잊지 마라. 그래서 제가 오늘 글 썼습니다. 너 지금 힘들 때다. 이 진짜 이거. 이분이 이게 7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몇 달째 지금 200%로 빠진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자, 이때에 이 머스마님이 저를 2016년도 이때에 저한테 글을 보냈던 거 한번 볼까요? 예. 머스마님 정리할 곳 좀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10%잖아요. 전부 다. 이거 공개하면은 또 머스마가 아 형님 뭐 그거 왜 옛날 거를 공개를 합니까? 이러고서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아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뭐 승승장구 하기 때문에. 근데 승승장구 하다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2년 동안 넘게 기다린다는 게 이게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한 달 넘게 2000% 이상을 못 먹은 거다. 너 그때를 기억해라. 이러고서 제가 옛날 생각해라. 힘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글을 썼습니다. 저희 카페의 메인 주자입니다. 제가 진짜 믿고 있는 그런 아우입니다. 머스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라. 참다가 보면 어느 한 종목에서 또 옛날처럼 이렇게 3000%가 터질 줄 아니? 그러면 그 한 종목으로 나머지 10종목 수익률 다 거저 먹고도 남는다. 참고 기다려라. 기다린 만큼 또 한번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힘주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실전 수익률입니다. 이거 다. 자, 여기 보시면 수익이 좀 올라야 될 텐데 하고 지금 풀이 푹 죽어가지고 2년 동안 기다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여기 제가 저희 카페의 회원님 이렇게 보시면 이 수익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도 손실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도 절대 손절 안 칩니다.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들어오셔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 보십시오. 자, 지금 이 파란 색깔이 많다고 저한테 한번 굳은 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여기 땡땡땡. 근데 내가 보기에 요 수익률이요, 내가 보기에 여기 좀 파란 색깔이 좀 많잖아요. 수익 다 챙기고 다시 매수한 것 같아요. 수익 챙기고 올라오는 종목 수익 챙기고 다시 추격 매수하고 막 이래서 수익률이 조금 요새 요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 빨간 색깔이었거든요. 다 빨간 색깔이었는데 일부 수익 챙기고 내가 보기엔, 그지 너 요놈아, 일부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 다시 또 추격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요새는 이렇게 좀 파란 색깔이 조금 나온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아, 뭐 수익 챙겼으면 됐지 뭐.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여기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실전 계좌입니다. 자, 실전 계좌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 카페 오셔서 이렇게 실전 수익률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우가 열심히 수익 잘 내고 있냐 가지고 여기 보면 다 실전 계좌죠. 그래서 이런 대박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머스마님 이어가지고 우리 카페에서 이제 아주 대박 수익을 내고 있는 두 번째 회원님입니다. 니 땡땡땡땡님인데 이분도 수익 많이 챙겼네. 종목이 많이 줄었어요. 수익 챙긴 거 많이 챙기고 이제 다시 또 바닥 매집 들어가는 종목도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이거 다 실전 계좌입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그 회사의 대주주가 횡령을 해서 날랐다 뭐 이런 최고의 악재가 아닌 다음엔 나머지는 제가 전부 다 재무 분석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매수한 종목 현재 추천하는 금액보다 주가가 더 빠진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손절 칠 이유는 없다. 최고의 악재가 아닌 이상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주워 담으십시오. 주워 담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유튜브에 아직까지는 동영상을 계속 더 올릴지 안 올릴지 마음의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계기로 제가 다시 올릴지 안 올릴지는 아직 확실하게 마음에 가닥이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왜 동영상이 안 올라오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그냥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길 바라고요. 제가 옆에서 힘 닿는 대로 다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도와드려서 서로 저희 카페가 아닌 사람들이 저를 교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나쁜 교주만 되지 말고 착한 교주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